정다인의 사인입니다. 지난주 서학개미 분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체크를 해보면서 서학개미의 투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순매수 결제 금액 기준 탑10 준비했는데요. 탑5부터 먼저 함께 보실까요?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1위가 스타벅스가 되겠습니다. 의외죠. 저도 좀 의외였습니다. 원래 같으면 대형 IT M7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스타벅스가 순매수 1위를 차지했고요. 2위가 테슬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나 계속되는 M7에 대한 서학개미 분들의 러브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매수 결제 금액 기준 4위는 SQQQ가 되겠습니다. 원래 TQQQ랑 짝꿍인 아이가 바로 이 SQQQ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의 상승에 3배 레버리지 를 걸면 TQQQ 그리고 하락의 3배 인버스 ETF가 바로 이 SQQQ가 되는 거죠. 이 SQQQ가 4위에 올라왔다라는 것은 기술주 하락에 좀 이득을 보고 싶다. 하락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매수를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순매수 결제 금액 기준 5위는 TLT가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내가 금리 고점을 잡아보겠다. 그래서 금리와 반대로 가는 채권 국채 가격에 투자를 하는 TLT로 수익을 좀 내보겠다 하시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또 나머지 탑10도 마저 확인을 해볼까요? 순매수 결제 금액 기준 6위는 팔란티어가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팔란티어가 6위를 기록했고 7위에는 모바일 헬스 네트워크 솔루션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딩방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최근 주가가 급변동하는 모습들 나타난 만큼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8위에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 인텔이 올라와 있고요. 9위에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1.5배 레버리지 ETF TSLL이 올라와 있습니다. 종목 그 자체로도 올라와 있는데 이 TSLL 1.5배 레버리지 ETF도 러브콜을 받았고요. 10위에는 신흥국 채권에 투자하실 수 있는 EMLC가 올라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TLT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LT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좀 매수를 하신 거라면 이 EMLC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아무래도 신흥국 채권의 매력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매수에 나서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서학개미 순매수 탑10 확인을 해봤는데요. 스타벅스가 1위라는 점이 좀 이후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이어서 팔란티어와 인텔까지도 좀 종목 새롭게 올라오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일명 죽죽. 주가가 하락했을 때 저가 매수 차원에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를 중심으로 왜 죽죽을 했을까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어닝 쇼크의 풀썩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바로 스타벅스의 월간 차트가 되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은 후 주가가 급락했고 바로 이 낮은 지점에서 서학개미 분들이 저가 매수 또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좀 일명 물타기라고 하죠.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보겠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커피는 스타벅스지 스타벅스가 죽을 리가 없어라는 그런 생각이 작용을 한 거겠죠. 주가 이렇게 보시면 급락한 게 한눈에도 보이지만 연초 대비로는 20%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주가가 90달러 선에서 지금 70달러 선까지 풀썩 주저앉은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70달러대는 2022년 7월 이후 처음 보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도대체 실적이 얼마나 안 좋았길래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진 걸까요? 스타벅스 실적도 함께 보시죠. 일단 발표치 매출은 85억 6천만 달러였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수치입니다. 1.8% 감소가 양호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순이익이 7억 7천만 달러대를 기록을 했는데 무려 전년 동기 대비 15% 가까이 감소한 수치 기록했고요. 주당 순이익 0.68달러 68센트로 전년 동기 대비 역시나 14% 가까이 감소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마진율도 9%에 머무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마진율도 전년 동기 대비 1년 전보다도 13% 이상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던 걸까? 좀
점검을 해봤더니 평년보다 추운 날씨로 미국 내 방문객이 좀 감소했다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중국에서 스타벅스의 수요가 약했다라는 분석도 있었고요. 가격 경쟁 심화 때문에 또 실적이 부진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가장 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친 요소 같은 경우에는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낙인이 찍혀서 불매운동이 있었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 증가율을 기존 7에서 10%를 예상을 했다면 이날 가이던스 발표로 통해서 4%에서 6% 정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스타벅스의 실적 개선이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다만 올해 4분기부터 올해 말부터는 좀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 기업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낙인 찍혀서 불매 운동이 있었지만 이 지정학적 이슈가 좀 해결돼서 친이스라엘 기업이라는 낙인 효과가 좀 사라지게 된다면 개선세에 탄력이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국내 투자자분들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 증권사에서는 이익 펀더멘털 회복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지금 성급하게 들어가기보다 회복 시그널을 기다린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것이 실제 KFC, 맥도날드 등 미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다른 체인점 같은 경우에도 동일 매장 매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이런 실적 악화가 물론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낙인 찍힌 효과도 있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얇아지는 지갑에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던 그런 패스트 푸드 체인점마저 좀 발길을 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회복 시그널을 좀 확인한 다음에 줍줍 저점 매수에 들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월가에서는 스타벅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에서는 그래도 스타벅스를 moderate buy, 그냥 좀 적정 매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가 10명, 23명 중에 10명의 애널리스트가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요. 13명이 홀드, 보유, 유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성급하게 들어가진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평균 목표 주가가 $103대에 있습니다. 약 35%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되겠고요. 이렇게 좀 그래도 강하게 전망하는 강세론자들의 입장을 들어보자면 중국 시장의 약세는 일본 시장에서의 성장세로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 주가 밸류에이션이 $70대면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그 약세론자들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그래도 부진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주시장인 미국에서마저도 좀 매출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일단 보유 의견이 그래도 애널리스트 둘 중에서는 13명으로 가장 많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 투자도 지금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주가 차익을 내기보다는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타벅스 배당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당 배당금이 57센트인데요. 14년째 그래도 배당 성장 중에 있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2.5%로 다른 경기 소비재 섹터에 들어있는 종목보다는 그래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나는 스타벅스 배당을 받을 거야. 지금이라도 들어가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배당락일 16일이 미국의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미국의 증권 거래소를 이용한다면, 미국의 증권사를 이용한다면 아직까지 13일 월요일장 기준으로 매수를 하신다면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겠지만 국내 증권사를 이용을 한다면 거래일 기준 결제일까지 3일을 더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이번 배당은 늦으셨다고 봐야겠습니다. 줍줍만이 답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펀더멘털이 개선될지 잘 확인을 해보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를 매수하신 분들 이 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